자, 오늘 메뉴는 돈가스랑 그다음에 비빔밥입니다. 돈가스랑 비빔밥. 먹을 게 없어서 요걸로 시켰습니다. 포장이 상당히 잘 돼서 오네요. 이게 두 개에서 11,000원. 싸죠? 이 정도면 배달 음식 치고. 야, 근데 밥이 너무 작다. 밥이 작다, 근데. 여기다 좀 덜어야겠다. 이거를 좀 여기다가. 여기다 올인을 해야겠네. 고추장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. 아니, 비빔밥에 밥이 작아. 비빔밥에 밥이. 이 비벼질라나 이게? 나 비빔밥 상당히 좋아하는데. 하나만 시키고 싶은데 하나는 배달이 안 되니까. 지스타에서 리듬 게임. 뭐 리듬 게임도 나쁘진 않다. 뭐 2시간 딱 하는 거니까. 아니면 그냥 소통 방송을 해야 되나? 예스 코스프레 하고. 아, 참기름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. 여기 근데 가격 치고는 진짜 맛 괜찮아요.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도시락집 치고는 정말 뭐 가격도 싸고 맛도 괜찮아. 양도 뭐 지금 비빔밥은 조금 밥이 적긴 한데 적어서 좀 더 넣었는데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아, 찌뽕 아니에요. 리듬 게임도 나쁘지 않네요. 일단 리듬 게임도. 달걀 여기 있었어요, 아까. 후라이. 원래 비빔밥은 딱 젓가락으로 비벼도 맛있는데. 그래도 숟가락으로 비벼야 뭔가 조금 이제. 닉네임 짬철이. 짬밥은 짬밥이야. 와, 나 근데 진짜 오투잼 그 국가대표 나갔을 때 그 게임하고 내려왔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사인해달라고 했을 때 정말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. 슈퍼스타가 된 기분이었어. 그때 연세가 그때가 19인가 18인가. 따님 먹겠습니다. 크게. 여기는 근데 항상 콩나물국이네.
맛있다야. 먹방이요? 하긴 딱 점심시간이기도 하네. 점심시간이긴 하네. 나쁘지 않은데? 주식 안 될걸요? 모르겠네. 비빔밥 맛있다. 그래, 이 맛이야. 부산에서 그 스트리밍 존?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. 콘텐츠를 뭘로 할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. 여장은 당분간은 절대 생각 없어요. 나도 힘들어. 나도 힘들어, 나도. 여자 한거 이벤트성으로 한 거고. 근데 PTSD가 뭐예요? 드라마. 콩나물국이 칼칼하게 좋네요. 와, 맛깔나게 드시네. 감사합니다. 칼칼하네.
콩나물국 맛있게 잘했다. 어, 콩나물국 맛있는데? 맛있는 거는 청국장. 아유, 청국장도 좋지. 청국장. 청국장 좋지. 내 발에서 나는 은은한 그 향스. 청국장. 시기지. 왜? 니들이! 니들이 그렇게 냄새 난다고 했잖아, 니들이! 나 냄새 그렇게 안 나는데! 나는 아닌데! 잘 먹었다. 어우, 돈가스는 좀 이따 먹어야지. 한우. 한우 맛있겠다. 저 발에서 청국장 냄새 안 납니다. 누구나 근데, 여러분들 누구나, 어? 발을, 발, 그니까, 신발을 오래 신고 있고, 그렇다 보면은 누구나 냄새는 날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누구나 날 수 있는 겁니다. 에? 아우, 배불러. 잘 먹었다. 아, 배불러.